그래서 원래 본 논문은 2014년도에 그 피콜로랑 이 지아니노 델살이 친구가 이제 같이 콜라보 했은 논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피콜로한테 좀 많은 뒷단의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넷셀바 2014년도에 나온 거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얍타즈와 관련 것들이 이제 피콜로가 셀의 논문을 내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게 이제 히포 패스웨이 인디펜던트하게 했다, 그런 게 이제 그 머트리얼의 스티프니스와 뭐 그런 관련이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히포 패스웨이 인디펜던트하게 뭔가 이제 메타볼릭 얍타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메타볼릭 컴파운드, 여기서 이제 말했던 게 이제 스타틴 계열이거든요. 스타틴 계열이 보통 이제 골다공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멜란드로네이트, 세레브로 스타틴 해가지고 뭔가 골다공증을 억제시키는 약을 쓰이는 건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환자한테서는 암이 잘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아 뭔가 좀 얍타제가 그때 온코진 알려졌기 때문에 뭔가 메타볼릭하게 조절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텍스처 하에서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에 앞서 저희가 이제 논문 그좀 패스웨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캐노니컬 패스웨이랑 넌 캐노니컬 패스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캐노니컬이 이제 많이 알려진 클래시컬한 패스웨이다, 넌 캐노니컬은 뭐 처음에 알려진 거 외에 이제 약간 클래시컬하지 않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시컬한 히포 패스웨이가 되는 건데, 어쨌든 히포온 같은 게 이제 되게 되면은, 히포온이라 하게 되면 뭐 많이 하는 게 이제 GPCR 같은 리셉터 리간드 바인딩이나 아니면 셀셀 인터랙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라츠가 중요한 게 이제 MST12랑 라츠12가 포스포레이션 되면서 이런 게 얍타제 포스포레이션 시키고, 얘를 이제 그 1433에서 약간 스퀘스터링에서 사이토플라즘에 가두든 아니면 디그라데이션 되든 해가지고 어쨌든 해관이 안 들어가게 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히포 온 패스웨이고, 근데 히포가 오프됐다, 뭐 셀셀이 인터랙션이 없어진다든지 뭐 어떤 리간드가 안 붙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라츠 원투가 포스폴레이션이 안 되면서 얍타즈도 여기 붙어있던 게 풀려나고, 그러고 인해서 이제 해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히포 패스웨이 하게 되면은 라츠 원투의 포스폴레이션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통 그 히포 패스웨이 캐노니컬 패스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피콜로가 밝혔던 셀 논문에서는 이런 이제 얍타즈가 해관에 들어가고 밖에 들어가는 게 이제 라츠 원투 포스폴레이션 인디펜던트하게 들어가 바뀌더라, 이런 게 세포의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아니 세포가 아니라 ECM의 스티프니스에 따라 또는 뭐 컨파인드 에어리어냐 셀 스프링 돼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해서, 최초로 이제 최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길 그넌 캐노니컬 패스웨이로 히포 패스웨이가 아닌 즉랏 원투 포스포레이션과 상관없이 얍타즈가 왔다 갔다 한다, 바뀐 거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피콜로 자신도 이게 이제 히포 오프 상황에서 이제 뭐 해관에 얍타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라츠 원투와 관계 있으면 뭐 라츠 원투 포스폴레이션을 없애거나 SRN 없앤 다음에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하는데, 이 메케노 트랜스덕션 한 거는 somehow 그 원래 알려진 라츠 원투 포스폴레이션 관계 없이 얍타제가 들어가더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트로 가게 되면은, 윈트 얍타즈 시그널 가게 되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윈트 오프가 되면, 윈트 리가든가 없게 되면은 베타카테닌, 뭐 GSK3 포스플레이션, 얍타즈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이제 핵이 아닌 사이토플라즘에 뭉치게 되는데, 윈트 리가든가 이제 작용하게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베타카테닌이 이제 풀리고 핵안에 들어가, 얍타즈도 풀리면서 핵안에 들어간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윈트와 관련된 캐노니컬 패스웨이, 이제 클래시컬 패스웨이가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논문에서 이게 이제 아이에서 했잖아요. 코니아 리저네이션 했을 때 윈트 리간드 상관없이 이렇게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이제 베타카테닌이 핵안으로 들어간다, 얍타즈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말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윈트 시그널링의 클래시컬한 걸 따르지 않는 이제 넌 캐노니컬 윈트 패스웨이다 해서, 저희가 어떤 한마디 현상적인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원래 알려진 패스웨이를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언급을 해주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걸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히포야 패스웨이가 되는데, 또 히포야 패스웨이 아시겠지만 올간이나 티슈 그로스에서 이제 얼만큼 사이즈가 커져야 되냐 그런 사이즈를 하는 건데, 이제 핵이 세포가 주위에 있으면은 이제 히포 패스웨이 옹이 되게 되면서 라츠 MST 포스포레이션 되고 애프터 포스포레이션 되게 되면서 이게 야비 핵안에 안 들어가서 셀이 스탑한다, 그로스를 멈춘다. 하지만 좀살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히프 온 액티베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라츠가 따로 놀게 되고 약도 핵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적인 히포 패스웨이는 이제 그셀 사이즈나 올간 사이즈 조절하는 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는 드로소필리아라고 해서 이제 그 파리 같은 거 거기에서 이제 많이 처음 밝혀졌고, 그걸 이제 마말리안에서 이제 많이 밝혔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알려져 있기로 이런 히포 패스웨이 디펜던트하게 하게 되면은 뭐 어드헤런트 정션, 셀셀 인터랙션, 타잇 정션, 에펙틴, 맥케나 폴스, GPCR 같은 리셉터 리건드 바인딩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얍타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 라츠 원투를 상관하지 않고 바로 얍타즈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튜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캐논이컬 패스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라츠 원투, MS 원투 포스폴레이션 관련돼서 조절되는 게그 캐노니컬 패스웨이의 히포 패스웨이고, 그렇지 않은 넌 캐노니컬 패스웨이는 somehow 얍타즈를 바로 건드린다. 예, 바로 건드려서 얘를 그 라츠 원투와 상관없이 디포스폴레이션 시키면서 얍을 핵안에 들어가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밝혔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아니 여기 이제 이 논문 아니고 히포 패스웨이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현상은 멤브레인 리셉터, 뭐 GPCR, G 프로틴 커플 리셉터, 리프 리셉터, 이카데린, 뭐 타잇 정션, 어덴 정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 있을 때 히포 패스웨이가 조절된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커런트 컨벤션은 얍타즈가 다이렉트하게 아까 라츠 포스포레이션에 따라서 바뀐다, 이걸 이제 캐노니컬 시그널링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반대인 넌캐노니컬 시그널링은 얍타즈가 라트 K 카네즈에 인디펜던트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저희가 이제 이거 텀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D 스트럭처에서 뭐 야비 핵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막 그런 걸 했었었는데, 그런 걸 이해할 때도 여기서 보니까 일반적인 히포 패스웨이에서는 셀셀 인터랙션과 뭐 이카데린, 뭐 GPCR, 리간드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돼 있어서 이제 얍을 핵 안에 들어가고 내보내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스티프니스나 메케니컬 관점에서는 인디펜던트하게 압을 조절하게 되지만, 히포 패스웨이 관점에서는 라츠가 포스프레션에 관련되면서 조절하기 때문에 3D 환경에서는 뭔가 이런 게두 개가 좀 컨비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캐니컬 히포 패스웨이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리프 뭐죠 리프가 리프 리셉터, 그다음에 GPCR, 리간드 리셉터, 그다음에 뭐셀 폴라라이제이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결국엔 이제 라츠 포스폴레이션이 조절되게 되면서 여기 베타카텐인 여기서 뭐 셀셀 인터랙션에서 뭐 포스폴을 시키든, 뭐 리프 리셉터를 통해서 포스폴레이션 되든, GPCR을 통해서 포스폴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뭘 통해서 포스폴이 되게 돼서 야합을 조절시킨다. 이게 이제 캐노니컬 패스웨이가 되는 거고, 넌 캐노니컬은 잘 모르겠는데 뭐 GPCR이 관련될 수도 있고, 그 라츠 포스프레셔도 인디펜던트하게,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하게 에펙틴에 맥이 돼가지고 어떤 X 카이네즈로 했어요. 어떤 카이네즈가 뭐 포스프레 되면서 이게 이제 얍을 건드려서 이제 핵 안에 들어가는 걸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넌 캐노니컬 패스웨이는 맥케나 트랜덕션이나 스티프니스 관련돼 있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오른쪽이 둘다 로우웨이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우웨이는, 그러니까 로우웨이가 로우웨이 이니비터를 쓰잖아요. Y7632 이런 것들을, 그런 거쓸때 이제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이제 넌 캐노니컬 패스웨이로 조절될 수도 있게 하는 거고, 아니면 캐노니컬 패스웨이에서도 쓸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 last phosphorylation을 본다든지 아니면 얘네를 SRN을 쳐가지고 없앤 다음에 밑에 하위 시그널링이 똑같다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증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좀 시켰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도 정도에 이제 그 듀폰, 그 피콜로 제자였던 당시에는 이 듀폰트와 피콜로가 이제 나타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전에 이제 디셔가 셀 사이언스 논문에서 스프링스에 따라서 MSC가 그 변한다. 근데 그게 이제 바이오케미컬 팩터로 이제 받아가지고 피콜로가 얍타아즈와 관련 있다라고 해서 이 얍타아즈는 히포 패스웨이 인디펜던트하게 그 라스트 원투를 날려도 얍타아즈가 핵안에 들어가고 스티프하거나 스프링 되면은 소프트하거나 컴파인 되면은 핵 밖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메카노 리스폰시브 셀 비헤비어를 결정짓는 거지 얍타아즈가 히포 패스웨이 인디펜던트하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하에서 이제 이번 논문이 메타볼릭 차원에서 논문을 한 거고, 얘네가 어떻게 얍타아즈를 찍었냐, 이 피콜로 그룹이 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그런 인실리코 스터디를 했더라고요. 스티프 소프트를 비교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련된 진의 발현을 막 뭐가 많이 올라갔나를 봤는데, 그때 이제 얍타아즈 관련된 게뭐 TTGF 베타, 라스, 뭐 얍타아즈, 윈트 이런 게 너치 이런 유명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피비엘과 훨씬 센게 얍타아즈였다 해서 이제 얍타아즈를 그쪽에서 찍어서 갔다라고 이제 백업 데이터를 보여주더라고요. 했었고, 이제 오늘 논문에 있어서 좀 복잡한 게 하나 나오는데, 저도 이제 생화학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이해한 대로 해보면, 어쨌든 요거가 확대한 게 왼쪽이거든요. 얘 먼저 보시면 원래는 히포 패스웨이나 뭐 인디펜던트 히포 패스웨이 통해서 뭐 이렇게 라스가 온 포스포레이션 되게 되면 얍 포스포레이션이 되게 되면서 얍이 핵 밖에 있다. 그런 게 히포 패스웨이고, 근데 somehow 뭔가 메타볼릭 차원에서 아스테 코에이부터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이렇게 분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패스웨이를 우리가 이제 말보로닉 패스웨이를 하더라고요. 말보로닉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로웨이를 건드려서 이게 F18과 관련 이슈 없이 해서 얍을 조절하더라. 이런 게 이제 이 논문이 이제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뭐 아스틸 코에이, HMG 코에이, 말보닉 액시드, 파니실 PP,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협회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들이 밝힌 패스웨이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각각의 아스틸 코에이부터 이 제라닐 제라닐레이티드 프로테인, 이게 이 제라닐 프로테인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로웨이거든요. 아까 이제 그 히포 패스웨이 디펜던트 하거나 히포 패스웨이 인디펜던트하게 조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웨이였잖아요. 로웨이가 어쨌든 연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MG 코웨이가 이 HMG 코웨이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말보닉 액시드로 바뀌고, 얘가 또 어떤 거에 의해서 파닐 PP로 바뀌고, 얘가 또 파닐실 뭐 얘네에 의해서 이로 바뀌고, 얘가 얘에 의해서 이로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로웨이의 프로테인을 뭐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게 얍까지 건드린다. 이런 걸 이제 여기 밝히려고 했었고, 그래서 각각 단계에 이니비터를 쳤어요. 결론적으로 이두 개의 스타틴 계열이죠. 스타틴, 졸렌드론의 액시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이 계열을 쭉 가게 되면은 얍이 이제 핵 안에 들어가게 뭐더라? 스타틴을 치면 핵이 잠시만요, 까먹었습니다. 아, 스타틴을 치면 핵 밖에 있군요. 네. 그래서 스타틴을 치게 되면은 이제 얘가 딱 막히게 되면서 말보닉 액시드가 안 생겨서 결국엔 얍이 핵 밖에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패스웨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은 말보닉 액시드가 잘 만들어지면은 얍이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스타틴이 막는다 되고, 얘도 얘를 막 억제돼서 더 이상 안 막아서 막습니다. 하지만 메발로닉 액시드라는데 메타볼리즘에서 잘 나와 있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원래 스타틴 대사, 스타틴 지질 강화제 쓸때 많이 알려졌던 패스웨이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파네실, 제라닐, 제라닐 이런 것들이 프레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막단백질의 앵커를 할 수 있도록 막에 앵커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막에 저 앵커가 안 되면 작동을 못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패스웨이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저는 제라닐 제라닐이 레이션 되면서 로웨이가 저는 로웨이가 그냥 새 사이토플라즘에 떠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핵막에 그러니까 세포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라닐 제라닐이 되면서 로웨이가 세포 벽에 붙어 있어야지만 펑션을 하더라고. 그걸 여기 전 처음 알았어요. 제라닐이 이따 뒤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제라닐 제라닐레이티드 프로테인인데 네, 그래서 가게 되면 하여튼 요 패스웨이를 밝혀서 사람들이 이제 요렇게 말하고 있다. 이 전까지는 이제 이 말보르네 엑시드 패스웨이는 알려져 있었는데 말보르네 엑시드가 펑션하게 되면은 엽을 핵안에 들어가게 한다. 아니 핵 바뀌었나? 안으로. 핵 안으로 있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핵 바.. 아 아니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타틴과 졸렌드론 네이트 엑시드 같은 스타틴 계열들이 막는다. 핵안 들어간 걸 막는다. 이걸 이제 밝혔고 이걸 이제 말씀드릴 아까 존 박사가 한 것처럼 뭐 콜레스테롤 지질체 대사에 관련된 패스웨이 알려져 있는 거였다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이야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로웨이를 얘기할 때 이 로웨이가 여기 보다시피면 사이토플라즘 있는 것을 알게 됐지만 얘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려면은 아까 제라닌 제라닐레이트가 돼야 되면서 세포 벽에 붙어야 돼요. 붙으면서 이제 F액틴 조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패스웨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패스웨이가 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이제 윈트나 GPCR 리간드나 이런 것들이 로웨이를 통해서 라스 원투를 건드려서 앞차 조절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그런 캐노니컬 패스웨이가 될 테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메커니컬이 라스 원투가 관련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얘는 캐노니컬 패스웨이인데 이제 넌 캐노니컬 패스웨이는 어쨌든 라스 원투를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얍차지를 가는 거가 넌캐니컬 패스웨이다. 근데 저가 더 깊하게 못 봤는데 이게 이제 그때 형 교수님이 말한 피콜로 아 다른 논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분명히 피콜로는 그 전에 그 이 스티브 윈스에 따른 로웨이 이런 것들은 라스트 원투 인디펜던트하게 얍차지 주더라고 했는데 또 다른 리뷰 논문도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세포에 따라서 다른 것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뭐 셀셀 어드헤전, 타잇 정션, 그다음에 옥시데이프 스트레스도 이렇게 라스트 원투를 건드리게 돼서 포스포레이션을 바꾸고 오스몬틱 프레셔도 할 수 있고 ER 스트레스, 히폭시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셀 메타볼리즘 관련된 것들이 얍타제를 건드릴 수 있는 패스웨이가 다 있긴 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메타볼릭 패스웨이 중에서 뭐 페릭 액시드, 하이 글루코즈, 뭐 멜라브로네이트, GPCR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멜란 메발로네이트에 관련된 패스웨이에서 요거부터 요거 쭉 가다가 이제 에펙틴 라스 원투 해가지고 얍타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 논문과 좀 이 리뷰 논문과 제가 발표 논문이 위배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이 패스웨이가 라스 원투 인디펜던트하게 또 바뀐다고 했었거든요. 얘는 또 이렇게 그려놨어요. 라스 원투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뭐가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 거냐 세포마다 뭐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아마 세포 디펜던트하게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앞에 리뷰 같은 거는 제가 이런 그때 뭐 이렇게 네이처컴 논문 셔드릭 했던 거 뭐 그 마말리안 그 뭐죠 유방암에서의 어떤 스티프 소프트의 3D 환경에서 이런 게 변화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얍은 스티프니스만 아니라 뭔가 셀셀 인터랙션 그 다음에 리간드 이런 것들도 잘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3D 하게 되면은 제 느낌에는 뭔가 그 세포끼리 잘 붙어있는 걸 좋아하는 그때 뭐 형 교수님 말한 뭐 이렇게 덕트 라이크한 세포나 콘드로사이트나 이런
좀 이렇게 이런 세포들은 뭔가 좀 셀스 인터랙션이 더 있기 때문에 야타지에 의한 조절이 드라마틱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포끼리 붙게 되면은 힙 온되면서 야비 안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티프니스가 있다 하더라도 셀스 인터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야 조절이 야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고, 근데 MSC나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또 다른 세포에서는 또 이런 셀스 인터랙션이 약하게 되면은 뭐 약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3D 환경에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래 로가 있는데 로가 이제 파니실이 처음에 있다가 제라닌 제라닌이 되게 되면서 얘가 이제 로가 제라닌 제라닌이 되게 되면 이게 그 셀 멤브레인 앵커리지가 되게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로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이게 에펙트 있는 폴리머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꾼다라고 해서 처음 공부했던 로는 액티베이션 될 때는 셀 멤브레인에 붙어있더라. 뭐 이거를 좀 말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로 액티베이트 온 상태다. 그리고 이 전체 저희 총 논문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총 논문에서 이제 요거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전까지 그 얍 관련된 게 막 잘 나와서 얍이 온코젠이다 했는데 프러스트레이트 했대요. 뭐냐면 히포캐스케이드가 언드러거블 하다. 히포캐스케이드 자체를 뭐 막는 드러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어느 수위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2013년도에는 그래서 뭐 특히 히포카네이즈 MST1-2나 라스트1-2 같은 게 이제 이런 걸 조절하고 싶은데 다이렉트하게 조절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포스포리시 되게 되면은 얍타지를 포스포리시 시키게 되면서 사이토플라즘에 묻게 되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히포패스웨이 라인 중에서 얍타즈를 바로 건드릴 수 있는 거를 테라피틱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히포패스웨이의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게 얍타즈니까 얍타즈 조절을 바로 해보자. 그거를 케미컬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 했던 게 FDA 프루브된 600개 의 컴파운드 중에서 쳐봤어요. 다 1마이크로몰, 10마이크로몰 두 개를 쳐봐가지고 어떤 게 얍타즈를 핵 안에 덜 들어가게 하느냐를 봤어요. 근데 뭐 딴 것들은 다 핵 안에 다 잘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약간 스타틴 계열 이 대여섯 개 정도만 유일하게 스레베스타틴, 세레베스타틴, 뭐 심바스타틴 이런 것들이 핵 안에 들어가는 걸 막더라. 그래서 오 메타볼리즘하게 얍타즈 조절하는 게 발견됐네. FDA 프로브 된 게.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뭐 어떤 용도로 써보자고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얘를 찾았고 그다음 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라고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스타틴 계열이기 때문에 아까 존 박사가 말한 스타틴의 패스웨인 말본 액시드에 얼만큼 말본 액시드와 관련해서 살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아스틸코에이부터 제라닌 제네레이트 프로테인까지의 각각 이니비터들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거 두 개와 얘를 치게 되면은 이런 말본 액시드의 패스웨이가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얘 두 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뒤에 결과를 다시 보드리겠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노말이고 이제 세레브스타틴 이게 가장 낮게 돼서 세레브스타틴 하게 되게 되면 원래 이제 여기는 브레스트 캔서 셀을 했었어요. 브레스트 캔서 셀을 컬처를 DC 하게 되면은 야비 핵안에 들어가 있다. 이게 약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이런 세레베스타틴 치게 되면은 핵으로 바꿔 나간다. 근데 이 세레베스타틴은 이제 여기를 억제하는 거니까 억제를 하게 돼서 이제 말본 액시드가 안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 밖에 있는데 야비. 근데 이 말본 액시드 하위에 말본 액시드를 치게 됐을 때 하게 되면 얘를 막아도 말본 액시드 안 생기지만 외부에서 여기 넣어주게 되니까 핵 안에 들어가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스타틴이 야부 조절하게 되는데 이 말브론 액시드 디펜던트하게 조절한다 라고 이제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레브스타틴을 하게 되면은 이 한가 세포가 아니라 다양한 세포를 통해서도 얍타즈가 다 안 들어가는 걸 밝혀냈었고 그런 게 말브론 액시드 디펜던트 하게 된다. 말브론 액시드를 다시 또 넣어주게 되면은 다 얍타즈가 핵 안에 들어간 걸 봐서 아 이런 세레브스타틴에 의한 얍타즈의 조절은 말브론 액시드에 의해서 더 조절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밝힌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이제 얍타즈 루시퍼레이즈 어스를 통해서 트랭큐시션 레벨도
다양한 세포에서 떨어진 것들이 말미암시들이 넣게 되면 올라가더라. 그래서 요거의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런 QPCR을 통해서 이 얍타조와 관련된 전사인자들도 이제 떨어진 것들이 스타틴 플러스트 말미암시드 넣게 되면 올라가더라. 해서 스타틴 계열이 말미암시드 디펜던트하게 이제 조절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상을 한 거죠. 기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니비터를 썼어요. 이게 쭉 이니비터인데, 아까 ZA가 졸린드론 엑시드 하게 되면은 얍타즈가 안 들어가죠. GGTI라고 해서 이 맨 마지막에 이 파이널 이제 이거죠. 이 GGTI 요거가 이제 제라닌 트랜스포레이즈의 이니비터인데 얘를 치게 되면 이제 얍타즈가 핵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다른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은 핵 안에 들어가는 게 조절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말브론 엑시드를 네, 치게 돼도 보시겠지만 얘는 어떻게 되죠? ZA와 GGTI의 패스웨이는 어디죠? 말브론 엑시드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가 아무리 이빨에 넣어줘도 여기에서 이제 이니비터를 쳐서 맞게 되게 되면 밑에 패스웨이가 날아가니까 이제 다시 리커버가 안 되더라. 그래서 뭐가 업이고 다운이다를 계속 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뭐 질란드론 엑시드라고 해서 하게 되면 떨어지는데 GGPP는 뭐죠? GGPP는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거. 어쨌든 얘를 아무리 내가 날려서 얘를 이 밑에 걸 안 만들어야 하게 돼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걸 넣게 되면 계속 이니비터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넣게 주게 되면 얘 상관없이 프로덕트가 많아지면 이게 액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냐를 계속 말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졸랜드론 엑시드의 이니비터의 다운스트림인 GGPP를 넣게 되게 되면 리커버가 되더라. 그래서 이러버의 선수 수를 밝혔고 이 아까 세레브로스타틴 얘는 한참 세레브로스타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GGPP를 밑에 있는 거 넣어주게 되면 또 올라가더라 라고 했고, 야타지의 변화도 이제 핵 안에 있던 게 핵 밖으로 나간 게 GGPP 통해서 핵 안에 들어가더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브론 엑시드라고 하는 그런 패스웨이가 조절되게 됐는데 그게 얍타즈와 관련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선수수가 된다라고 이제 보여줬던 거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관심 있던 게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김혜원 레전트가 말할 건데 스타틴 계열이 어떻게 이제 치과에서 엠론즈라고 하는 뼈 네크로시스 일으킬 거고 그럴 때 얍타즈와 관련이 있을 거다. 그게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가 이제 이런 스타틴 계열들이 다 얍타즈를 핵 밖으로 내보내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somehow 저희는 이제 예상하기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켜야 하는데 덜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MSC의 분화가 오스테로 돼야 되는데 덜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제 이 논문을 좀 이해하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아까 로웨이가 그 제라닌 레이시 되게 되면 그러니까 세포막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로웨이 염색을 한 건데 원래는 이제 얘는 이제 그냥 컨트롤이고 로웨이의 GF로 담그게 되면 노멀 컨트롤은 이게 그런 그 뭐냐 세포 벽에 있다고 합니다. 벽에 있고 근데 이런 게 세르보스타틴을 치게 되면은 로웨이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안 되게 되면서 이제 세포벽에 있던 게 세포 사이토지로 더 많이 모인다. 그리고 GGPP를 치게 되면 다시 세포벽으로 빠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명확히 뭐 아마 이런 게 이제 세포벽에 많이 있게 되면은 엣지에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덜 생긴다라고 해서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저도 얘에 대해서 많이 본 건 아니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바깥에 있는 게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세포막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런 로웨이 패스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로웨이 패스웨이가 아까 제라닌 프로테인의 마지막 펑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GGPP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로웨이인데 원래 멀쩡한 로웨이는 제라닌 돼야 되는데 얘가 제라닌 액션 안 하게 파니실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GGTI라고 하는 이제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은 세포 밖에 있는 게 이니비션 되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좀 더 사이토졸 쪽으로. 근데 파니실이 된 거는 제라닌과 관련 없기 때문에 다 세포 밖에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제라닌 제라닐레이션과 관련 있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얍타즈가 이제 아까 이 제라닌 제라닐레이션 관련 없던 것들이 없던 세포에서는 세포 벽에 이제 로에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얍타즈가 핵안에 들어가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멀쩡한 로고 이제 로웨이의 좀그 펑션을 나쁘게 하니까 이런 이니비터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얘가 좀 올라가더라. 네, 그런 게 이제 얍타즈가 좀더 핵안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얍타즈의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리커버리 되는 거 봐서 실제로 제라닌 제라닐레이션에 의해서 로에 얍타즈의 그 핵안에 들어가고 바뀌는 게 들어가 나가는 게 바뀌더라라고 해서 좀 이걸 밝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얘가 이제 이런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말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가 얍을 조절하더라를 밝힌 거예요. 밝힌 다음에 그래서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 알려진 것들을 다 해보니까 다 이렇게 이 맥센스하게 되더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그 이미 알려진 히포 패스웨이인 라스트 원투 카이네즈의 디펜던트하게 이게 바뀌는 거냐, 메발로네이트가. 여기서는 말하길 인디펜던트하게 바뀌다 하게 되면, 결론을 말하면 라스 원투를 날려도 이 얍타즈가 핵안에 들어가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가 된 거죠. 이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에서 스태틴 계열에 의해서.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이건 이제 그이 포스포 얍은 이제 랏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스포 되는 그 포스포레이션 사이트거든요. 세린 147인가? 하여튼 그거게 되는데, 이런 세럽스타틴을 치게 되면, 아까 얍을 핵 안에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치게 되면은 포스포 얍 올라가게 되면서 핵 안에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똑같이 그 하위인 말머리 치게 되게 되면 포스포 얍이 풀리면서 핵 안에 들어갈 거고, 그렇죠? 되는데, 이런 현상이 라스 원투를 날리게 돼도 이게 그 세레브스타틴을 치게 돼서 포스포 얍이 올라가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했던 거는, 만약에 라스 원투 디펜던트하게 되게 되면, 라스 원투를 날리게 되면 얍이 풀리면서, 얍이 포스포가 안 되면서 핵안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라스 원투를 있게 되면 얍의 포스포레이션이 증가되게 되는데, 라스 원투를 날리게 되니까 얍이 뭐 프릴리하게 핵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광이 되어야 되면 포스포 얍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안 줄어든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라스트 원투 인디펜던트하게 조절되더라, 이 세레브스타틴 계열이. 이걸 이제 말했던 거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siRNA를 친 거고, 이 C3가 이제 아시다시피 얍타즈 얍테드 그 바인딩 하는 걸 막는 이미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NF2는 이제 NF2가 뭐였더라? NF2가 어떤, 네, 이따 말씀드리면, 하여튼 C3만 하게 되면은, 이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게 와일드 타입 얍은 얍타즈의 엔도제너스를 날리고 그다음에 임의로 얍을 넣어줬어요. 그게 이제 와일드 타입 얍타입이고요. 여기 얍이 있긴 한데 엔도제너스를 날리고 엑소제너스를 넣어준 거죠. 그다음에 이 5S 얍은 그 억지로 얍이 계속 포스포레이션 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얍이 액티베이션 되게. 그래서 얍 발열은 항상 높은 게 이제 OS 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컨트롤이나 얍타즈를 엔도제네스 날리고 외부에 줬어도 이제 이런 NF2나, NF2가 이제 그거구나. 아까 히포 패스웨이 온할수 있는 이제 아까 라스트 원투의 카이네이즈를 인핸스 시키는 게 NF2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게 되면은 얍이 확전에 떨어지는 게 맞죠. 이 말축이 얍 액티비티인데, 얍 액티비티가 떨어지는데, 근데 이 NF2로 보게 되면은 히포가 아무리 액티비션 시켜도 이제 이 얍을 시켜도 이제 얍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이제 그 히포 패스웨이를 카이네이즈 시켜서 얍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현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얘가 그 하위인 얍을 막 액티비션 시켜 되겠는, 어쨌든 얍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얍이 히포 카이네즈와 인디펜던트하게 얍이 조절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했었고. 그래서 이 D도 마찬가지로 라스트 원투를 날리는 상황에서
이 NF2는 이게 파지티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라스트 원투를 날려도 그 히퍼 패스웨이 온인 라스트 원투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얍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스3라고 하는 이제 얍 헤드 컴바인을 하는 것을 이미션 하게 되면 하는 것의 현상이 이 라스트 원투에 인디펜던트하게 바뀌더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뭐 마찬가지 뉘앙스로 라스트 원투 인디펜던트하게 셋업 스타팅을 치게 되면은 얍이 해간에 안 들어가더라 바뀐 거고. 저는 이게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얍을 엔도제너스 날리고 어쨌든 이 비트를 무시하면 얍은 노멀 얍이 있고 얘는 이제 엑소제너스하게 얍을 막 때려 넣은 거죠. 때려 넣는데 이게 Y축이 얍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랏 A라고 해서 액틴 폴리메이션을 맞게 되면은 얍이 안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소프트하게 키우면 안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건 약간 노멀 컨트롤 개념이니까 while 타입 얍을 넣어줘서 얍이 있으면은 밖에서 넣어줄 수 있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기대했던 거는 이게 얍을 완전 때려 넣었어. 때려 넣으면 이제 얍이 많이 있으니까 뭔가 그런 액틴 폴리메이션을 없애고 소프트하게 되게 되면 얍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얍 발현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엑소제너스하게 얍을 때려 넣어도 그런 그 엔도제너스한 얍의 액티비티는 액틴 폴리메라이제이션에 나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이 5S 얍이 이제 포스폴레이션이 되는 게그 아까 뭐 세린 147이나 해서 랏 포스폴레이션, 히포 패스웨이에 의해서 포스폴레이션 되는 거를 이빠이 시킨 게이 5S 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5S 얍은 히포 디펜던트하게 얍을 올린 건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히포 인디펜던트한 그런 얍을 레귤레이션 할수 있는 액틴 폴리메이션을 맞거나 소프트하게 되게 되면 얍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쨌든 얍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히포 패스웨이도 그렇고 히포 패스웨이가 아닌 것으로 조절되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말을 했었고 이와 같은 컨텍스트를 이제 랏 원투를 날린다 하더라도 컨트롤도 그렇고 원투를 날려도 날리게 되면 이제 얍 발현이 올라가야 되는데 해가 많이 들어가서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상을 이제 아까 셀 논문에서도 밝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액틴과 관련된 얍의 발현들은 랏 원투 인디펜던트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셀 논문을 다시 리바이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로우 액티비티가 얍타지의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이건 이제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그 로우 액티비티라고 하는 아까 이렇게 말보로니 패스웨이에서 로우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면 핵막 이렇게 세포막이 붙고 그로 인해서 얍타지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사이토스켈레톤과 뭐 디스팅트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스타팅 계열들은 에펙틴의 폴리머라이제이션과 셀 스프레딩 예,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게 된 서플에서. 근데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런 말브론 액시드와 관련 현상은 에펙트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틴을 왕창 넣어서도 심지어 뭐 팔로이드인의 스테이닝이 바뀔 정도로 넣었어도 이제 어떤 그런 얍의 뮤탄트를 하게 됐을 때 영향을 뭐덜 받는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말로 하자면 이건데 이제 세르브스타틴이라고 해서 아까 이 상위에 있던 요거 다시 기억하면 요거죠. 여기가 스타틴 계열 세르브스타틴이 이제 여기서부터 막아가지고 말분실이 안 생겨서 이제 로우웨이가 액티베이션 안 되게 해서 약을 밖으로 빼는 건데 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현상이 이제 어떤 암세포를 죽이는 거 관련 있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얍이 발현이 해간에 들어가지만 암세포는 사니까 그래서 농도를 높이면 암세포가 이제 얍이 디액티베이션 되니까 해간에 안 들어가니까 죽죠 죽는데 그 밑에인 마그네슘이 넣게 되면은 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 어떤 지금 비헤이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캔서 셀에 대해서 했었고, 근데 야베 이제 그런 야베를 더 많이 계속 넣어주는 상황에서 해서도 이제 세레브스타틴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스큐리티 된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아까 히포와 관련된 그런 약을 올려준 오버엑스포징 상황에서도 세레브스타틴에 의해서 좀 약이 좀 떨어지는 게또 보인다. 살짝. 근데 엄청 도는 거다라고 했고 얘가 다시 리커버 된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피어 폼이 생기는 게 이제 세레브스타틴 캔서 로직 환경이 줄어드는 게 되는데 야비 빠져서 근데 야비 역시 튀게 되면은 올라가더라. 얘랑 또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타즈라고 하는 타즈 뮤텐트를 하게 돼서 이제 세레브스타틴에 의해서 떨어졌던 게 타즈 뮤턴트를 쳐서 하게 되면 어쨌든 다시 세레브스타틴이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이제 비에비를 봤던 거는 이제 아까 드로스필리아에서 야블 오버익스프레션 된 그런 초파리의 눈이 커졌다. 이제 눈에만 이제 야블 오버익스프레션 시킨 건데, 근데 신발을 물에 타서 먹였어요. 먹이니까 심바스타틴이 아까 이 세르브스타틴 거기 레벨에 있는 말보노시들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고 이게 그런 GGTI RNA라는 게그 아까 그라닐 뭐 트랜스퍼레이즈 얘를 날리니까, 그러니까 말보노시들의 가장 로에 맞닿는 거기를 날리게 되니까 그것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심바스타틴에서 라운드시드에 의해서 야타즈 조절되는 거를 이제 비헤비어 테스트를 통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관련된 뭐 DIP나 익스펜디드 진들도 다 떨어지는 걸 보여줬고, 이제 다른 뭐 다양한 환자에서 온 튜머에서도 이제 졸론덴액시드를 치게 되면 야타즈가 핵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 타즈가 빠지면서 튜머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라운드시드 패스웨이 통해서 야타즈 조절되는 거를 이제 비헤비어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갑자기 이게 나오는데 이 SREPP가 뭐냐, 이게 이제 뭐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이 스테롤 요건데, 그러니까 이제 알려져 있기로 이 말보로니 패스웨이가 스테롤 레귤레이트 엘리먼트 바인딩 프로테인, 이게 이제 저희 그때 TGF-beta랑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레이텐트 멤브레인 바운드 크래커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에서 그 뭔가 뭐라고 하냐, 리포프로테인 같은 뭔가 리피드 계열이 없을 때이 SREPP가 발현되면서 얘가 이제 멤브레인 붙었다가 나온대요. 나오게 되면서 이제 플라즈마 그 혈액에 있는 그런 오일 양을 맞춰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멜브로닉 패스웨이의 상위 레벨에 있는 건데, 멜브로닉 패스웨이는 원래 이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상위 레벨도 봤다라고 해서 컬처할 때 실제로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리피드 계열을 적게 한 상태에서 세포를 키우면서 이제 이 실험했었어요. 한 결과 이제 그렇게 키웠을 때 이제 아까 SREPP가 올라간 걸 확인했고, 이를 낮추게 되면 SREPP 낮춰주고 관련된 그런 약 관련된 진도도 나아지더라. 그래서 말보닉 액시드의 상위 패스웨이에서도 조절되는 걸 밝혀졌고, 네, 그리고 이제 똑같죠. 얘를 날려도 그 밑에 있는 말보닉 액시드 넣게 되면 다시 올라간다. 야타즈가 해가지고 복귀가 되고, 이 파스타틴이라고 해서 얘는 스타틴 계열인데 이 세레비피를 이니비트 하는 거래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보닉 패스웨이의 상위를 이니비션 시켜도 그 하위에 말보닉 액시드 넣어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이제 아까 똑같은 실험을 했었고, 그또 다음에 그 위에 이제 TP, P53 뮤테이트가 이제 또이 위에 있대요. 걔를 날려서도 야타즈가 안 들어가고 확인을 했고,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약 발현도 안 되더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말보닉 패스웨이에다가 그 위에 SREPP에다가 그 위에 P53까지 간 거죠. 가서 이제 이건 제가 이해 못했어요. 뭐 뭔가 환자 샘플을 통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못했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P 뮤탄트가 생기게 되면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액티베이션 되게 되는 거잖아요. 온코제닉하게. 그래서 SREBP를 발현하게 되면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다 야비 올라가게 되는데 스타틴을 하게 되면은 얘에서 끊기게 되고 비스포네이트는 얘에서 끊기게 되고 제라닌 제라닌 트랜스포 인히비터 하게 되면은 얘에서 끊기게 되면서 로가 세포 벽에 가야지만 야비 핵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포 안에 머물게 되면서 야타지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알레르진 패스웨이가 요건데 이 스타틴 계열들의 그런 영향에 대해서 밝혔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